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모 오디오입니다. 마이크로 드러머. 네, 얘는 드럼 머신 페달인데요. 또 마이크로 시리즈예요. 그래서 엄청 작은 페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짠, 예. 어, 퍼플인데 블랙 퍼플이에요. 오, 이 색깔 디자인 되게 예쁘게 돼요. 이 색깔 너무 예쁘다. 좀 다크 퍼플이라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드는데, 여기에 보시면 토글 스위치로 팝, 펑크, 메탈, 그리고 락, 블루스, 재즈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EQ 스피드 노브 있고요, 레벨 노브 있고요. 여기에 여기 하얀색으로 하면은 락 펑크 메탈에 대한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락 블루스 재즈에 관한, 이렇게 나눠서 토그 스위치야 이 방향성에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오, 되게 작은 거에 되게 많이 담아 놓으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feel off 그리고 feel on. 이게 feel in이 또 이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드럼 머신이지만 뭐 연습할 땐 굉장히 재밌게 가져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게 안 들어가도 돼, 무게. 자, 무게 한번 재볼게요. 160g. 네, 마이크로 시리즈는 거의 160으로 통일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 무어 오디오의 드러머 2와 함께 하겠습니다. 얘는 우선 색깔이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이런 색깔 참 멋있죠, 이게. 오, 네. 네. 뭔가 고급스럽고 안 날리잖아요. 네, 쫙 가라앉아가지고. 드러머의 면모가 아닐까. 맞아. 그치. 쫙, 뒤에서 쫙. 네. 이게 호가 되게 많은, 네. 네, 그런 느낌의 색깔이라서, 네.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드러머들한테 물어봐갖고, 너 드럼 색 무슨 색이 제일 좋으나 해갖고 물어봤더니, 이 색입니다 해갖고 만든 것 같아요. 아, 다크퍼플. 네, 다크퍼플. 아, 네. 네, 좋네. 우선 딱 보면요. 우선 화이트랑 지금 여기 블랙 퍼플로 나눠져 있는데, 팝, 펑크, 메탈로 지금 여긴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 네. 요쪽? 네, 맞습니다. 요쪽. 그 퍼플이 락, 블루스, 재즈 네. 나눠서 네. 8가지씩 네 맞습니다. 락 8가지 블루스 재즈 8, 6, 48 네 맞습니다. 6, 8, 48. 오, 맞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48가지의 그룹을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네. 각각의 8가지 리듬 타입을 지원을 하니까 네, 좀 여러분들 골라 쓰시기에는 뭐 드럼 리듬이 부족하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레벨이 있고요. 여기 보면 EQ랑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즉각적으로 바로 근데 이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느낌이나 감이나 아니면은 따로 탭 템포를 찍어보아서 이렇게 좀 리듬을 뭐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팝에서 네. 1 이게 레벨이구나. 네. 그리고 이게 스피드예요. 바로 이렇게 조절해요. 진짜 사람이 뛰는 것 마냥 엄청 부드럽게. 하고 2번 좋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스에서 네. 이렇게 이게 뭔가 사운드 자체가 뭔가 날것의 사운드죠. 지금 여기 팬더에 되어 있는데 네, 팬더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마샬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 하면 지금 좀 쏘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EQ랑 스피드죠. 네. EQ랑 스피드는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EQ 뛴 상태에서 하면 스피드 EQ 완전히 낮춰지겠네. 그리고 뛴 상태에서 하면은 그냥 스피드, 스피드. 네. 자, 이런 상태 이렇게
팬더에서 듣게 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잠깐 멈췄을 때 네. 필린을 들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필린이 온이 되고 필린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허. 지금 네, 여기 보시면 꺼져 있을 때 네. 파란 불이 들어온 상태면 필린이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파랑이 온? 네. 빨강이 오프. 네, 그래서 여기 빨강으로 바꾸면요. 네. 이렇게 또 그냥 드럼머신 그냥 꺼지고 아, 툭탁 키면 그냥 켜고 그냥 꺼지고. 그냥 꺼지고. 근데 필린을 넣어서 우리가 필린을 아. 좀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해서 키고. 네. 키고. 네. 끌 때? 끌 때는 더블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필린하고 끝나구나. 네, 그럼 마무리를 필린으로 끊어줘. 야. 그러면 더블로 엔드하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네. 한 번만 누르면 네. 중간 브릿지 필린이 나와요. 네. 그리고 계속 가요. 계속 가고? 네. 그러니까 또. 이 버튼은 그냥 투 스위치는 필린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드러머 1은요. 네. 저희 지금 나라에 수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좀 드러머 2부터 지금 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1에는 이 필인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좀 되게 심심하겠다. 그렇죠. 그냥 드럼 머신이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루퍼 같은 건 안 돼요? 아, 네. 루퍼는 안 되고 정말 그냥 드럼 머신 장난감이라서 들고 다니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튜닝까지 다 해놨는데.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드럼 사운드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사운드로 좀 들어보면 재즈 한번 들어볼까? 내려갖고. 재즈. 아, 잘 친다. 필인 한번 더. 브릿지 필인 한번 더. 잘한다. 와. 오, 필이 봐봐, 필이 봐봐. 우리가 또 여기 것 같지 않은데 메탈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메탈 갑시다, 메탈. 메탈 이쪽으로 하얀색으로. 아, 하얀색으로. 잠깐만요. 굿. 필이. 아까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구나. 그냥. 우와. 오. 이 필이? 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오, 발베이스 더블베이스 난리도 아니네요. 메탈. 야. 그렇죠. 메탈은 더블이 돼야 되죠. 발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리듬도 되게 많고요. 우선 필인 듣는 재미가 있어서 이건 필인 때문에 사겠는데 이게 가격이 12만 원이에요. 약간 조금 비싸다 싶긴 한데 네. 그냥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뭐 다른 거 연습할 때나 아니면 여러 장르에 좀 섭렵하고 싶다. 네. 그러나 그리고 필인도 되게 재밌어서 사실 가져다니면서 갖고 놀기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걸로 해갖고 믹서에다 꽂고 네. 이렇게 합주실 같은 데서 혼자 그렇죠. 연습해도 되고 드럼 오기 전까지. 그렇죠. 뭐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필인도 다 내가 탭으로 네. 만지면서 필인도 같이 넣어가면서 네. 심취하면서 연습할 수 있죠. 네. 요것도 여기 9볼트 끼는 거 있어요. 아, 바로 끼는 네, 거. 그거 네.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네. 대기할 때나 이럴 때 탐 헤드폰도 듣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볼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있어. 예. 와이어리스 그냥 예. 충전용이 그게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거 꽂아도 되고. 제가 그거 쓰거든요. 아, 제가 미니 페달 쓰는데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냥 페달에 놓으면 예.
그것도 리튬 건전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사. 그냥 그걸로 하면은 편하니까. 우선 굉장히 재밌는 친구, 장난감 드럼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드러머가 약속을 잘 지킬 겁니다. 내 친구 포켓 오케이. 드러머라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 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점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타의 사운드나 이펙터적인 것 면모라기보다는 뭔가 기타 연주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여이기 때문에 점수는 오늘은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어의 오늘 드러머 2. 네, 기타 치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나의 친구를 영입하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썬데이 기타 미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프로야구? 아니, 선택이다. <선택이다. 웃음>